네, 안녕하세요. 라즈베리파이 제12강 SFTP 설정하기와 플라스크 설치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FTP란 SSH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SSH를 통한 파일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그냥 FTP라고 하면 보통 파일을 전송하는 걸 말하고요. SSH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안 체를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저희가 이제 SSH를 허용하고 계속 FTP로 접속을 해서 FTP가 아니라 SSH로 접속을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파일 전송을 하고 우리는 로컬에서 에디터를 이용해 편집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SFTP는 이제 여러 가지 에디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윈도우에서 대표적인 거는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라든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텍스트 앵귤러, 서브라임 텍스트 등등 아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이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여기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브라우저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블이 안정된 버전이니까 스테이블을 다운받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한 방법은 일반 프로그램 설치와 같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런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제일 초기 화면인데요. 이게 아닌 뭐 웰컴 화면 같은 게 뜨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대신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FTP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익스텐션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방법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서 익스텐션스가 있습니다. 이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SFTP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SFTP라는 이제 뭐 사용자수가 정말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 시모모라는 사람이 설치한 거를 사용할 거고요. 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초록 언인스톨하고 이제 설치가 안돼 있으면 이렇게 인스톨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는 이제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 익스플로러로 넘어가서 폴더를 열어줍니다. 이 폴더는 SFTP가 서로 통신을 할 그런 폴더를 의미하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의 폴더와 동기화할 수도 있는 그런 폴더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해주시는 것보다 특정한 폴더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픈 폴더를 눌러서 이제 미리 만들어둔 FTP라는 폴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선택하면은 이제 안에 만약에 코드가 있을 경우 가져오게 되는데요. 파일을 열어서 F1을 눌러줍니다. F1을 눌러서 SFTP를 검색하면 SFTP Config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파일이 나올 텐데요. 이를 지워주고 다시 SFTP Config를 하면은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설정 파일인데요. 네임은 말 그대로 SFTP 이 연결을 어디 할 건지 뭐 마이 서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이 알파이라고 해줄 것이고요. 호스트는 라즈베리파이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때까지 퍼티로 계속 작업을 해 오셨다면은 퍼티를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 로드를 했을 때 IP 주소 혹은 뭐 시네임 등으로 설정해 주셨다면 그 주소가 있을 건데요. 그 주소를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트는 전 2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22번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수정을 하셨다면 다른 포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은 여기 앞에 골뱅이 앞에 있는 파일, 기본적으로 파일을 전부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리모트 패스는 기본 폴더, 연결할 폴더를 의미합니다. 이 슬래시만 돼 있는 거는 이제 루트를 의미하고요. 라즈베리파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이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홈의 파이에 해당하는 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홈에 파이를 넣어줄 것이고요. 또 업로드 온 세이브라는 것은 이제 SFTP로 업로드가 파일이 저장이 됐을 때 업로드를 할지 묻는 것인데, 그냥 저장할 때마다 업로드해 주는 게 제일 좋으므로 이 상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었으면 저장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런 마크가 생겼을 것입니다. 마크가 생겼 리모트 익스플로러라고 있는데요. 이를 일단 내려주고 옆에 더보기 창을 클릭하면 빌보더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여기 컴피그 파일에 빌보더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안을 위해서 입력할 때마다 해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암호를 넣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폴더에 있는 그런 현 라즈베리 파이에 파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lsal가 숨긴 파일까지 전부 다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자면, 일단 여기에서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뭔가 파일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TUI 센서를 열어주면 여기 지난 수정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타임 슬립을 지난 시간 1초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10초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열어보면 10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가서 여기를 만약에 3초로 리드 온리로 열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거에서 다시 F1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SFTP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액티브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운로드 옵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액티브 파일, 그러니까 현재 파일만 가져오는 방식, 그리고 액티브 폴더 해서 이 전체 폴더를 다 가져오는 방식, 그리고 프로젝트는 제 프로젝트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파일만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가져와진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를 열어주면은 여기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창에서 이제 열어보면은 여기 TI 센서라는 파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를 수정해, 만약에 수정해주면 현재 리드온리로 되어 있네요. 가져온 거에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주면 이제 뭔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되자마자 바로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 여기 밑에 5초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눔 에디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텍스트 에디터들이 아무래도 직접 코딩하고 할 때는 조금 더 편하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원격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화면도 작고 아무래도 텍스트만 보다 보니까 또좀눈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해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플라스크라는 걸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크는 이제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데요.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으로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내장된 거 가지고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웹 모듈 같은 걸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프레임워크라 하면은 간단하게는 그런 모듈들을 모아놓은 더큰 단위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플라스크랑 장고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장고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크가 쓰기에는 조금 더 가볍다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크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플라스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치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여기서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진행 제 터미널에서 SSH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할수 있지만 플러스가 되었고, 일단 여기서 바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pip3 install flask를 해주시면은 설치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여기를 조금 더 보자면 SFTP에서 터미널을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제 알파이에 IP가 나오고 폴더를 열어달라고 하는데요. 홈에 파이로 아무것도 없이 열어주면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pip3 install flask를 입력해도 이런 파티로 연결하는 거 없이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파티 연결 없이 이제 그냥 이 안에서만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은 웹용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일에서 new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요. 코드는 플라스크의 기본 코드는 from 플라스크 import 플라스크. 이건 이제 이 텍스트 에디터 기능인데요. 혹시 이걸 묻는 게 아니냐고 내 소문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그런 걸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대소문자는 플라스크라는 이전 이 플라스크 안에 있는 대문자 플라스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앱은 플라스크의 네임이고 앱의 루트는 그냥 슬래시, 그리고 슬래시로 들어왔을 때 보여줄 화면은 제일 기본적인 월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실행하려면 여기에서 먼저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폴더 자체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웹 헬로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었고 이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웹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저장했으니까 이제 업로드가 되었고요. 혹시 여기서 업로드가 되지 않았다면 F1을 눌러서 SFTP에 업로드 액티브 파일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현재 파일이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업로드가 되었으니 이 파일을 바로 실행하려면 이제 플라스크 앱은 웹 헬로 그리고 플라스크 런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자기 자신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포트 500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입력해서
브라우저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러가 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127.0.0.1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컬호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자기 자신, 여기서 자기 자신은 이제 이 윈도우 환경이 되겠죠. 저 윈도우 환경에서는 서버를 따로 구동하고 있는 게 없으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런 에러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에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요. 이 호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5000번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거부했다 라고 나오고요. 뒤에서도 뭐 여기를 거부했다라고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로컬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로컬 테스트용 모드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접속을 차단한 상태인데요. 일단 이걸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하고 외부의 접속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닫고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입력된 네임이 메일이면 앱을 실행해라. 근데 호스트가 0.0.0.0. 여기서 0은 모든 것, 그러니까 0에서 255까지 다 허용하겠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외부에서 들어온 주소가 모든 것과 0.0.0.0부터 255255255까지 다 허용을 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웹 페이지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공개된 사이트인데 특정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모두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0.0.0.0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디버그 모드 같은 거 혹은 테스트 환경이면은 뭐 로컬 호스트라든지 지금 사용 중인 컴퓨터에 특정 IP 그런 것만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화이트리스트 혹은 뭐 밴을 하는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뒤에 포트 명령어를 쓰면은 외부에서 들어올 포트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여기 밑에 앱 런을 넣어 주었으니까 그냥 파이썬 3에 웹 헬로를 입력해 주시면은 뭔가 이제 워딩이 하나 뜨고요. 프로덕션 환경 가또난 유즈 디벨롭먼트 서버인 프로덕션 엔바이런먼트 가 상용 환경이죠. 이거를 개발용 서버에서 쓰지 마라. 그런 경고문입니다. 또 아까 나왔던 127.0.0.1의 5000번에서 0.0.0의 50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IP 뒤에 5000을 붙여서 접속을 해주면 이제 Hello World라는 우리가 리턴을 찍었던 이 코드를 볼수 있고요. 외부에서 어떤 링크에서 들어왔는지가 어느 주소에서 들어왔는지도 다볼 수가 있고 어떤 요청이 왔는지 get으로 제 슬래시, 제일 루트죠. 슬래시에 HTTP 1.1 버전으로 요청을 했다. 그리고 200. 이것은 상태 코드를 의미합니다. 200은 정상적으로 리턴을 했다는 의미이고요. 또뭐 favicon.ico란 걸 요청했는데 이건 404 찾을 수 없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걸 리턴을 했다. 검사를 해보면 뭐 그냥 헬로 월드만 하나 나오고 다른 거 없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뒤에 포트에 12345 같은 걸 넣어주고 컨트롤 C를 눌러 종료한 뒤 다시 실행해 보면 12345로 포트가 바뀐 걸알수 있고요. 여기서 5000으로 접속을 시도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포트를 12345로 해주면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기 전에 이제 저는 이런 웹 개발을 할 때는 시크릿 모드라는 걸 주로 사용하는데요. 왜냐면은 정보를 보면 이제 쿠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쿠키나 세션 등등 웹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키가 있으면은 이전 정보가 있을 때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가 저장되지 않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는 여기 점점점에 새 시크릿 창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웹 개발이 돼도 쿠키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SFTP 연결해서 작업하기와 플라스크 기본 서버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